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 축제 2005 부산 국제 영화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이죠.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이 오를 텐데요. 이번 부산 국제 영화제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또 어떤 볼거리들이 가득한지 김유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내일이네요.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2005 부산국제영화제 기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저녁이죠. 부산 해운대 수영만의 요트 경기장에서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올해로 10살을 먹은 부산국제영화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영화제로 성장을 했죠. 네네. 네, 지금 이제 개막식 그림을 보시는데 이건 작년 그림이에요. 예. 네,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영화 팬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뤘고 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보다 더 뜨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아주 뭐 수많은 국내외 스타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관심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 네. 저도 이 지금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네. 안성기 씨, 이영애 씨가 예. 또 사회를 봤는데 올해는 그랬었죠. 한석규 씨, 또 강수연 씨가 사회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외국 스타 양조위 씨도 참석을 한다면서요? 작년에 참석을 했었고 예. 예,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양조위 씨 부인이네요. 네, 예. 해외 스타들이 참석을 합니다. 네네. 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야외에서 치러지는 화려한 개막식 굉장히 풍성한 볼거리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이색적인 이유가 이 바다가 보이는 야외 그렇죠. 무대에서 펼쳐진다는 건데 개폐막식이 그렇죠. 네.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죠. 네. 네. 또 그리고 개막식 이후에 개막작인 쓰리타임즈가 야외 무대에서 그렇군요. 상영이 됩니다. 네. 네, 해운대의 거친 바람 바닷물을 맞으면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쓰리타임즈 이번에 13분 40초 만에 매진이 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쓰리타임즈는 대만 영화인데요. 사랑, 자유, 청춘을 주제로 세계의 이야기를 한 작품에 담은 영화입니다. 대만 감독 허우샤오신이 연출을 맡았고 네. 또 대만 배우죠. 장첸과 서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올해 칸 영화제에도 초청된 바 있는 화제작이고요. 네. 물론 너무나 뭐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보통 개폐막작을 이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른 일반 영화들보다는 아무래도 호응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분 만에 매진이 됐다. 놀라운데요? 네. 네. 굉장히 이제 뭐 영화를 보기가 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다른 작품들도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요. 야외 상영이 이 작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팔고 발품을 잘 파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서 네. 또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국내 뭐 영화들 상영뿐만 아니라 갖가지 뭐 다양한 이벤트랑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 남포동에 있는 피프 네. 광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광장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관객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갖가지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네. 먼저 거리 무대 인사가 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배우죠. 홍금보 씨 또 개막작이었죠. 2046의 네. 양조위 씨 뭐 설경구 씨 또 여기 같이 지금 보이시는데 예, 함께 역도산에 출연했던 나카타니 미키 등이 무대에 올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리무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예, 2046의 양조위 씨가 예, 무대에 올라서 큰 호응을 받았고요. 네네. 올해 역시 이 많은 스타들이 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성룡, 김희선, 뭐 비비안수, 던칸, 치마부피 사토시, 강동원, 네. 하지원, 수혜 등 많은 스타들이 남포동 야외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네, 게다가 이런 대스타들을 거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핸드프린팅 행사가 있는데요. 아, 네. 작년에는 그리스의 거장 테오 앙겔로 플로스 감독이 핸드프린팅을 했는데 올해는 고 이만희 감독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해운대 요트 경기장의 야외 상영장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 뮤지컬 헤드윅의 쇼케이스가 있고요. 또 클래지콰이 테이 등 톱 가수들과 함께하는 시네마틱 러브 그리고 일본 스무드 재즈 밴드 자자의 공연 정원영 밴드 야외 공연 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 폐막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폐막 파티가 열리고요. 또 이 부산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네. 것이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네. 뭐 감독이나 배우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자리죠. 영화를 함께 보고 이후에 함께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는 40회 정도였는데 이야. 올해는 160회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객들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없이 좋은 기회인데 네, 정말 많은 감독들 또 배우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뭐 화려한 스타들도 보고 또 재밌는 영화도 보고 게다가 뭐 각종 뭐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야말로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리가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요? 예, 행사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공식 행사는 아니고 비공식 행사인데요. 이 부산 영화제가 워낙 커지고 네. 또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보니까 많은 영화들 또 하반기 개봉하는 영화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갖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전지현, 정우성, 이성재 주연의 데이지 네. 그리고 권상우, 유지태 주연의 야수 그다음에 뭐 염정화, 박해일 주연의 소년 천국에 가다 뭐 지금 보시는 태풍 네. 장진영, 김주혁 주연의 청연 뭐 나의 결혼 원정기 등등 각각 화려한 행사를 열게 되고요. 네. 네, 데이지의 밤, 뭐 야수의 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기대작들도 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가 상영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뭐 자체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래서? 상영되는 영화가 있지만 네.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만 상영이 되고 그래서 미리 좀 맛보기로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외 바이어들이 아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서 이름이 알려지면 또 높은 가격에 수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네.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들이 높은 가격에 수출이 됐어요. 부산 영화제 기간 중에. 네. 근데 올해도 어떤 작품들이 또 높은 가격에 수출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영화 축제라는 것이 그저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겠지만 좀 가능성 있는 감독이라든지 작품들이 또 해외에 수출돼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또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뭐 약간 무질서하고 안내가 부족했다 이런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네. 올해는 이제 10살이 됐으니까 좀 더 성숙했죠. 네. 성숙하게 훌륭하게 이제 끝까지 잘 치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유정 기자도 부산에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저 내일 네. 아침에 출발합니다. 야, 내일 또 많은 볼거리들을 가득가득 안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 가득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식부터 저희가 네. 생생한 화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아, 못 가서 아쉬워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보고 와서 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